everybody. Good morning. Can you see this dress? This dress is very special. This means that I'm going to a very special location. Okay, welcome back again to Let's Go to Kenya, our channel.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choosing our channel. That's why today I prepared a very special thing and I will lead you to that occasion. Okay, let's go together to that special location. Let's go. Hello, Let's Go to Keny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결혼식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현재 2020년을 사는 아프리카 젊은이들의 결혼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저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케냐의 결혼식도 전 세계 여느 나라와 같이 행복과 즐거움의 시간, 축복의 날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나 furaha kwa siku hii kwa sababu ni siku ya muhimu kufanya watoto. Leo ni siku ya pekee ya mwanangu kufunga ndoa. Nina furaha kubwa sana. Ah, leo ni siku yangu ya furaha ambayo nilikuwa nimengoja siku muda mrefu sana. 신부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네요. 역시 여자들은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부터 동아프리카에서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의 신부 측에 10마리에서 20마리의 소나 또는 그에 준하는 양이나 현금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결혼 지참금이나 예물이 당장 없으면 결혼 후에라도 반드시 줘야 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키워준 친척에게라도 꼭 줘야 한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젊은이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시골은 아직도 관행으로 행하고 있답니다. 이제부터 특별한 결혼식을 보여드릴게요. 통상적인 일반 결혼식과 사뭇 다르답니다. 고전의 결혼식을 현대에 맞춰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아가씨들이 아주 행복하게 서 있네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신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상과 머리의 장식이 아주 화려하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화려한 색깔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단색의 경우도 색깔이 진한 것을 더 좋아하고요. 부자들은 개인 차량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렌트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여 신부를 기다리죠. 역시 아프리카도 결혼식 날에는 신부가 꽃이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래하고 들러리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왜냐고요? 신부를 불러내는 거죠. 신부를 가장 행복하게 예식장까지 데려와야 하니까요. 그래서 케냐의 결혼식 시간은 상당히 길어요. 신부가 친정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3, 40분 소요가 됩니다. 예식 시간이 오전 11시라 해도 예식은 거의 오후 2, 3시 사이에 시작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신부가 식장에 도착을 하면 이제 모든 하객들은 식장에 앉습니다. 그리고 사회자 예식 선언과 함께 신랑 입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랑 입장이 너무 특별하지 않나요? 두 명의 보디가드를 대동하여 아주 천천히 느긋하고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그리고 인사와 함께 보디가드들이 퇴장할 때도 아주 근엄하게 퇴장을 하고요. 여러분 지금 음악 들리시죠? 맞습니다. 바로 신부 입장입니다. 들러리들이 참 많은데 어찌나 춤을 잘 추는 댄싱 퀸들 같아요. 케냐는 이렇듯 신랑, 신부 입장 음악이 다릅니다.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남녀 여럿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음악에 또 노래까지 직접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기도 하며 아프리카의 특유의 소리를 내며 환호합니다. 신부 입장이 보통 3, 40분 된답니다. 음악과 춤이 매우 활기차고 박력 넘치지요? 맞이하면 그때 들러리들도 퇴장을 하는데 그냥 퇴장을 안고 끝까지 춤추며 흥겹게 퇴장을 합니다. 결혼 선언과 함께 주례사의 축복으로 맞춰지면 또 다른 의식이 있는데 바로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가렸던 면사포를 올려줍니다. 이것은 아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 남자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례사가 있고 주례하시는 분이 서로에게 질문을 하죠. 아시죠? 네, 맞습니다. 돌쇠는 꽃분이를 신부로 맞이하겠습니까? 소리가 작으면 더 큰 목소리로 답변을 유도하죠.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특별한 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신부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의미로 신랑의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춘답니다. 또한 노래를 부르는 신랑도 있다고 해요. 요즘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춥니다.
요즘 전 세계의 젊은 청년들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나와 춤을 춥니다. 그리고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님이나 하객들을 위해 특별한 감사의 메시지도 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신랑 신부 측의 부모님들이 나와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또한 신랑 신부에게 당부나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데 온 가족 일가 친척들까지 모두 한마디씩 합니다.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 한답니다. 이제 모두가 축복의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꽃을 들고 와서 신랑 신부의 목에 걸어주는데 앞으로 꽃들만 걸으라는 뜻 같아요.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친척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꽃을 걸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안 나오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며 나옵니다. 이제 모두가 축복을 빌어주는데 춤으로 축하와 축복을 표현합니다. 이제 배고프니 식사를 해야겠죠? 인근의 동네 사람들도 모두 온답니다. 각자의 식기류들을 들고 오죠. 무슨 식량 배급을 받는 것 같아요. 이때 케이크를 자르고 신랑 신부가 서로 케이크를 먹여줍니다. 이제 또 춤을 춥니다. 무슨 의식일까요? 준비한 선물을 주는 시간인데요. 직접 신랑 신부에게 각자가 전달을 합니다. 선물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생활용품이랍니다. 가스통, 가스레인지, 식기류, 침대, 의자 등 아주 다양하답니다. 물론 현금도 있고요. 이 의식도 그냥 걸어 나오지 않아요. 음악에 맞춰서 들고 옵니다. 정말 흥이 있는 민족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같이 댄스 타임을 갖습니다. 보통 한밤중까지 계속된다고 하는데 보통 체력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프리카 케냐의 결혼식을 소개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나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Light is gonna come. The birds have just begun. We will always take a stand for the people, for the land. Let's go back. Savannah, I'm coming home. Savannah, we'll never be alone. Savannah, the beauty of the world. Savannah, let's go take a walk. Savannah, misunderstand. This Kenyan wedding style, it is not only done in Kenya, but it is done by the whole East African countries. So, on that day of this wedding ceremony, friends, neighbors, parents, and guardians, they all gather together with only one point. What is that? They come to bless the couples. They only come in order to make them to be together and to make them to receive blessings from friends, neighbors, and also from the guardians and the parents. That's why this wedding ceremony, it is not only a ceremony, but it is also a great festival. That's why this time I've prepared a very important video from Kenya, the wedding of Kenya. And next time when we meet again, I will prepare something very enjoyable and very nice to you. Thank you so much.
watching our Kenyan wedding. I'm sure you enjoyed i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